했으니까 이 상태에서 일단 팁을 조금 더 이렇게 설명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뭐죠? 너 박자고요. 반주기에 나와 있는 대로 음의 높라고 하는 듯 하지만 마지막 그 끝나는 도레미까지는 2도씩 천천히 상행하는 스케일이지요. 그리고 미에서 도까지는 3도로 뚝 떨어지는 연습인데요. 이때 처음 처음에는 텅잉으로 연습을 해주시면서 두두두두 하시면서 도에서 레, 도레미, 도의 정확한 음정을 내는 느낌을 먼저 외워주시는 거예요. 제가 연주해보면요. 그런데 여기서 그냥 스케일적으로만 이런 식으로 음정은 하나도 지키지 않으시고 그저 손가락만 움직이신다면 메이저 스케일 연습이 아닌 그저 손가락 연습만 하고 있다라는 거를 인지해 주시면 돼요. 이제부터는 음정에 집중하셔서 도에서 미로 상행하는 2도 패턴들을 연습하시면서 도하고 미 사이의 간격을 애우신 뒤 미에서 도로 뚝 떨어지면서 내가 애운 그 간격이 맞는지를 연습하시는 거예요. 제가 연주해 보면요.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불었던 도와 마지막에 불었던 도가 같은 음의 높이가 날 수 있도록 연습해 주시는 거예요. 계속 불어보면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음정을 지켜가면서 연습을 해주셨다면 이제는 리듬을 정확히 연주하셔야겠죠? 제가 연습 2번 패턴을 한번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 투, 쓰리. 일정하게 리듬을 지켜주셔야 하고요. 중간에 두 마디에 한 번은 쉬셔도 되고요. 사실은 네 마디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네 마디 패턴이 한 숨에 갈 수 있는 속도. 그러니까 이 정도의 리듬이 연주될 수 있도록 손가락을 운지를 숙달시키신 뒤에 음정 연습을 하시면서 이것들이 편하게 연주될 수 있도록 애워주시는 거예요. 다시요. 이거보다 조금 빨리 하셔야겠죠? 이런 식으로 한숨에 갈 수 있는 속도로 연주를 해주시고요. 그렇게 빠른 연주가 될 때까지 음정에 집중해서 먼저 연습을 하신 뒤에 조금 더 빨라지시도록 연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빠른 템포 연습하시기 이전에는 중간중간 사이에 쉬어주는 패턴을 넣어주시면 좋겠죠? 그러니까 정말 천천히 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4분음표로 연습을 먼저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텅잉 패턴으로 연습이 끝나셨다면요. 우리 2권에서 배웠던 텅잉의 여러 가지 패턴들을 이용해서 혹은 혹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의 텅잉 패턴을 적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지요. 이런 식으로 2도 상행과 3도 하행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2도 하행과 3도 상행 패턴처럼 2도와 3도가 서로 섞여서 연습하는 이 패턴이 익숙해지셨다면 바로 세 번째 패턴, 3도 패턴으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이전에 연습했던 것과 같이 도하고 미 사이의 간격을 애워주신 다음에 레로 똑 떨어지시고 그 다음에 레에서 파로 넘어가시고
도에서 미로, 레에서 파로, 미에서 솔로, 파에서 라로 이런 식으로 3도가 올라가는 패턴들을 연습해 주시면 좋겠죠. 이전과 같이 3도의 간격을 정확히 이해하시면서 음정과 운지 연습에 집중하셔서 스케일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올리도록 연습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연주해 보면요. 원, 투, 쓰리. 이런 식으로 3도 패턴의 스케일을 천천히 연습을 해주시면 반은 스케일로 도, 도샵, 레, 미플랫 이런 식으로 상행하는 스케일들이 계속 나오니까요. 꼭 해야 하는 스케일 무엇 될까요? C와 G,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 그리고 샵 하나 있는 거는 무조건 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 순차적으로 D, E, A와 같이 샵이 두 개 붙고 세 개 붙고 네 개 붙은 것까지는 연주를 꼭 연습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F와 B플랫, 그러니까 플랫이 하나 붙은 거와 플랫이 두 개 붙은 메이저 스케일까지 순차적으로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죠. 총 12개 스케일 중에서 많이 쓰이는 스케일 순서대로 연습을 해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어떤가요? 메이저 스케일 연습하는 것도 굉장히 까다롭지만요. 메이저 스케일에 여러 가지 패턴을 외우시게 된다면요. 연주하실 때 많이 나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연주하실 때 초견이나 혹은 내가 새로 연습하는 곡들이 들어가더라도 연습했던 패턴들이 나오기 때문에 곡을 빠르게 숙지할 수 있고요. 이후에 저희가 배울 여러 가지 코드 톤과 지금 배우는 메이저 스케일들의 여러 가지 패턴의 조합으로 저희는 애드립까지 도전을 해야 하니까요. 메이저 스케일 패턴을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패턴을 기본적인 패턴들과 함께 외워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어떠신가요? 이번 시간 영상이 좋으셨다면 아래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